장은 여성 유저네. 난 몰랐는데 온라인에서 좀 만나신 분인데 되게 잘하세요. 넘대대님도. 아 바꿔 자자자자자자 바꿔야 된다. 스네데 모야시 스시데 야루. 楽しませて 그래야. 잠깐 대기. 엔딩. 네, 슬라이. 좋아. 이것도 좀 약간 빅매치급이야. 넛대디님도 어느 정도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아도 잘해요. 근데 오늘 그 뭐냐 키보드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넛대디님 잘하세요. 아 지난번에 유리 연습하시는 것 같더니 유리를 1분에 넣으셨대. 아주 그냥 유리를 계속 안 되시더라고요. 연습 게임을 하는데 저하고. 아 근데 막무가내 사이키 지랄경차기 사이키 힘들어요. 유리 또 장군도 아 저 원거리 원거리 강선 다음에 봉탄 캔슬. 솔직히 서팅 이효리가 여태까지 안되던게 다 돼가지고 강한 편이에요. 아직 죽진 않았어. 아직 몰라 이거. 아 어퍼를 하면 안됐는데 누구야? 누구예요? 아니 말하는 게 해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해봤다고 얘기해가지고 말려서 말려 탈출을 했는데 EX 설풍이 하단 무적이 아니에요. 하단 무적이 아니에요? EX 설풍이 하단 무적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까부터 털린 거구나. 에? 아 더블이님 아 근데 더블이님 말대로 진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이라서 그러나? 근데 넙대대님이 유리 좀 잘하죠. 네, 그 매트로를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에이 후환을 없애겠다. 살려놔가지고 후환을 없애겠다. 아니, 살려놔가지고 뒷감당이 힘드니까 그냥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천원? 천원? 천원 일불이잖아. 사이드 배팅. 사이드 배팅. 사이드 배팅. 다음. 아 이거 안 돼. 안 돼. 도박이라서 안 돼. 이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딴소리 하는 사이에 넛대대님이 몰렸는데 지금 넛대대님이 최대 좀 잘하네. 죽진 않았어요. 아직 안 죽었어. 포기하면 안 돼 이거. 아직 죽지는 않았어. 에너지 많이 남아요. 아 넛대대님 알고 기 관리하시네요. 근데 아 기를 썼어요. 아 지르는 게 아니었지. 오! 턱 깨는 게 아니었어. 턱을 깨면 안 됐어. 아 이거 좀 아닌데 지금 게임할 때 그 상대 콤보 실수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대회 때는 예전에 제가 그 에보 가기 전에 연습할 때 저거 지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상대한테 콤보 맞을 때 눈 떼지 말라고. 1대0. 예 마지막에. 근데 저 수아 옛날부터 게임하는 거 쭉 봤는데 저 두 번씩 지르더라고. 무조건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저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맨날 저래. 고치질 않고 있어. 사이키가 되게 잘했는데 진짜 지금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말리지 않고. 근데 그 사이키가 유리오리한테는 사이키가 어느정도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키 장풍을 유리오리 아웃 지나갈 수 있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아 안죽었어요 아직.
같은 강태다운. 아 잡기 딱 좋았어. 어우 역가드 저걸 막았어. 대박. 어떻게 저 역가드를 막으시지? 아 아깝다. 죽일 수 있었네. 럽데드님도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튀어든 이오리.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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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야 걸. 그만 물어봐. 아 진짜. 플레이어 2 걸 우먼. 계속 물어보고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넉대대님이 메테오를 잘 잡아야 돼요. 부르시니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수아도 그렇지만 수아도 유리를 잘 잡아야 되고. 아 넉대대님이 리스크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넉대대님은 지금 사이키하고 그 메테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잡아야 돼요 무조건. 기회 오면은 죽여야 돼요. 아 EX 딱 좋았어요. 너무 끄덕끄덕 먹기. 아 근데 대신 안 나갔나요? 안 쫓아갔네요. 아 EX 메탈 버섯. 저희 메탈 버섯인가? 어 소코 이거 EX 메탈 버서커 딱 좋을 때 튀어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알고 있어도 맞아. 왜냐면 공격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맞는 거야. 어 이거 흐름이 넘어온 거 같아. 흐름이 넘어온 거 같아. 메테오한테 완전 말리셨는데. 아 근데 이거 이 상태로 만약에 메테오 쉐드 못 잡으면 소화가 불리해요. 아니 불리하진 않겠구나. 3번이 바이스기 때문에. 근데 넙대대님이 시험으로 기본기 싸움을 잘하셔. 어 이거 끝내나요? 아 안 끝냈어. 내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소아가 이거 끝냈어야 됐어. 목콤 써가지고 끝냈어야 됐어. 위험해. 쉔이 기가 너무 많어. 아니야 쉔이 에너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끝났다 야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끝. 1대1 넙대대님이 그 뭐냐 지금 수학 캐릭터하고 많이 게임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캐릭터 셀렉트 넌 바꾸면 안 된다. 어 진 사람만 바꾸는 거야. 이게 먼저 이기면 유리한 거야. 지금 너드대님이 모르니까 캐릭터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야. 아 그때 연습할 때 했던 캐릭터 다 나오시네요. 클락하셨어요. 클락하셨어요. 그 유리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클락이 1번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사이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죠. 근데 말면 끝나. 말면 클락은 진짜 정신 차리는 사이에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캐릭터가 누워있어요. 근데 서틴 자체가 잡기 캐릭터들이 다 약해가지고. 아 몰라요 이거. 아 근데 수아가 얘가 저기 무섭네. 흔들리는 게 없네 얘가. 그냥 뚝심 자기 뚝심대로 나가버리겠어. 아이고 월드 시작되나요? 클락 월드? 야, 난 저 콤보 못하겠던데. 역가드 패턴. 저 아, 보이네. 그 아 이거 저게 소화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말리질 않고 있어 전혀. 보통은 여기에서 클락 나오면 좀 당황하는데 전혀 말리질 않고 있어. 뚝심으로 가고 있어. 근데 넙대대님이 지금 길을 다 모았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위험해. 많이 위험해요 지금. 너떼대님은 기 많다. 수아는 기가 없어. 목콤 맞을 것 같아 이러다가. 근데 클락이 요번에 잡기 빼고도 때릴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그냥 넘어가나 이러고. 오 위기를 넘겼는데 2번 이오리 브리오리. 근데 똑같아요 지금. 부익부 비닉빈이야. 1피는 기가 만땅인데 2피는 기가 없어요.
서디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게이지하고 비가 많은 쪽이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죽도록 때려도 소용이 없거든. 모코 한 방이면 역전이 되니까. 어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연습 그동안 많이 한 것 같아. 아아 이거 선택 좋아요 이거. 어 이거 아닌데? 어 아니구나. 계산 다 했었구나. 근데 보통 저 삑살이 잘라가지고 야오텀에 쓰는데 대담하시네. 모콤 경고해요. 모콤은 쓰는 거 다 보여요 솔직히. 웬만큼 게임하면은 상대가 모콤 노리겠구나 하는 게 다 보여요. 아 이번 모콤으로 이번 매트로를 깔끔하게 삭제한 게 좋았어. 근데 소아가 매트 다이스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 안 좋아요. 이오리 원 반전 강승. 어 저거 진짜 운 좋았다 방금 거. 방금 거 진짜 운 좋았다. 캐릭터가 뒤집혔는데 제대로 나왔어. 필살기가 아이고 마법의 약발. 마법의 약발 했는데 하단 약발하고 있어. 민망하다. 근데 이번에는 넙데데님이 좀 불리하네. 역전됐어요. 잘 잡았어 수아가. 아 아닌데 넙데데님 기감 없는 줄 알았는데 맞네요. 이오리가 기르고 가입승을 잘 모아줬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맞는 쪽이 불리네. 어 이거 아 잘 질렀어. 아 딱 좋아요 딱 좋아. 아 이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진이 원래 따다닥 눌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움찔하는 거 보고 했는데 저거 만약에 수아가 앞으로 대점프 뛰었으면 그래도 폭진 쓰셨었을 거야 아마. 넙대대님이 3번 샌으로 폭진 카운터를 잘 많이 노리시더라고요. 그러나 폭진 카운터 많이 아파요. 450인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수아가 저게 무서운 것 같아. 일본 싸움이 어찌됐든 간에 말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 어미 뭐하냐? 저게 안 끝났어 아직? 광만님하고? 로드 오브 아스카님하고? 누가 이겼어? 16강 올라가고 있어요. 32강 끝나고 승자조 끝나고 나서 패자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근데 마라시는 말씀드리는 순간 아 매튜어가 지금 길을 그냥 쓸데없이 써버렸는데 어 저거 역카드 막기 아 못 막아요 저거. 아이고 뭔가 하다가 예, 수아 지금 스틱이에요. 캐스 점블러. 지금 게임 소리 줄였어요. 어. 레벨 1이 뭐야? 어, 알았어. 캐스장이 술초 마시고 지금 일어났어.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직 몰라 이거 몰라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너떼대님이 기가 너무 많어. 과연 소아 여기에서 집중력 200% 나올 것인가? 집중력 200%가 나올 것인가? 기가 4개야. 한 번만 주면 죽어. 너떼대님 목콤 되게 잘 쓰셔. 침착하게 잘해야 돼. 침착하게 지금. 아이고. 어. 이야. 이거 몰라. 어. 잘했어. 근데 이제 나오는 여기서 수아가 생각을 해야 돼요. 폭신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폭신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수아가 생각을 잘. 아, 안 나갔어. 절격권 안 나갔어요. 아이고. 아, 3대 1 끝났어요. 이제 수아는 패자조로 가고 넉대대님이 승자조로 올라가고. 바로 승자조 16강 시작해요.